나는 사다 대표 코너 언니네 피부과랑 노노 산부인과가 처음으로 합방을 했습니다. 침을 염소불 해서 영광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. 아이를 저 늦게 낳잖아요. 물론 선생님도 늦게 낳으셨지만 그러고 나서 제가 어디 키즈카페나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갈 때 공간을 보는 게 아니고요. 저는 거기 온 엄마를 보게 되더라고요. 나이도 어떤가? 오 맞아요. 정말 딱 봐도 너무 젊은 엄마 아빠들 있어요. 그럼 약간 저는 살짝 위축되는 맞아요. 그런 마음이 좀 들어요. 네 맞아요. 저도 그래요. 애가 수영장에 가도 수영장 그 엄마들 앉아서 기다리고 그러면 나이가 어때요? 이렇게 대충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러면 진짜 젊어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. 진짜 진짜 아빠도 아 좋겠다. 아 맞아 좋겠다. 저절로 좋겠다. 오, 좋겠다. 네. 젊어서 좋겠다. 네 그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. 좋겠다. 그래서 저도 이렇게 딱 보는데 저는 약간 피부? 첫 번째로는 피부를 좀 보겠네요. 피부. 저는 이제 직업이 이 짓을 하다 보니 항상 얼굴부터 보게 되더라고요. 아. 이제 엄마들이 아기를 낳고 서로 비교를 하잖아요. 저희가 제일 바쁠 때가 있어요. 후형 해요. 네. 때 명품샵 바빠지고요. 맞아요. 옷도 많이 사 입으시고. 급한 게 피부과예요. 또 애들이요. 이게 눈이 너무 좋아서 뭐 저 엄마는 이쁜 애, 안 예쁜 애를 통화에 끝나고 지네끼리 평가를 한대요. 동네 피부과 원장님들이 2월 중순부터 맞아요. 3월 초까지 예약이 안 잡혀. 원래 거기가 저희가 그때가 봄방학이라고 그래가지고 네. 피부과가 비수기였거든요. 아. 피부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시술들 많이 하더라고요. 그래서 보톡스는 한 달 전에 해야 돼요. 아, 최소. 보톡스는 아, 이게 좀 안 움직이고 이래서요? 네, 네. 그러니까 아. 익숙해지는 자연스러우려면. 네. 근데 지금 보통 이제 엄마들 눈가주로 다음에 뭐 이렇게 사각턱 이런 거를 한 달 전쯤에 한번 해야 되고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게 있어요. 김이. 둘째가 갓난쟁이고 큰애가 학교 갈 때. 에, 에. 그러면 이 엄마 김이가 아주 그렇죠. 많을 때. 창궐할 때예요. 그 김이 치료는 최소한 6개월 정도 걸려요. 학부모 해야 가기 전에 6개월 전부터 토닝부터 시작을 하고 관리를 좀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. 6개월의 시간이 안 돼 있으면 컨실러로 해결하자. 그러니까 포기할 것과 선택할 거를 결정해야 되니까 두 번째는 뭐 슈링크, 울세라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땡기자. 다음에 혹시라도 필러를 맞게 되면 뭐 이마 맞고 이러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너무 이마가 툭 튀어나오고 여기 이렇게 하면 너무 어색하더라고요. 가서 네. 또 이렇게 딱 스캔을 했는데 네. 너무 티나게 하면 아. 좀 없애네. 아. 저희가 가장 고급진 기술이라고 하면 안한 듯한 듯. 어, 뭐 했어? 아예 뭐 살 좀 뺐어? 뭐 이 정도. 얘 시술에 밸런스를 맞추면 아무리 나이를 늦게 나서 가더라도 당당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. 오히려 애가 좀 크고 회사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갈 시간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보톡스도 맞으러 오라는 문자를 받은 지 몇 달이 지났어요. 한번 시간을 내서 모든 걸 다 하고 와야겠다.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그러는 거 아니에요. 기전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번 가서 하는 게 좋다고 얘기는 해요. 그럼 자 기선제압을 하러 가는 그 학부형 회의는 초등학교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있단 말이에요. 요때부터 기선제압을 해야 해요? 그때는 기선제압을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아, 큰 의미가 네, 없어요. 왜냐면 이미 놀이터에서도 많이 만났고 그러니까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어린이집에 모이거나 유치원에 모이진 않아요. 같은 동네에서 하니까요. 근데 초등학교는 모르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게 범위가 넓어지잖아요. 한 반에 30명이 모이니까. 대학교 1학년이거든요, 딸이. 네. 그때 내가 갔었는지가 지금 의심이 돼. 저는 그런 모임을 한 번도 안 빼봤어요. 그렇게 가신 이유는? 뭐야? 나이 때문에. 내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시 뭐 모를까봐. 아... 혹시나 뭐 내가 뭘 놓칠까봐. 엄마들하고 많이 친하지 않으니까 뭐 얘기 못 들을까봐. 그리고 아, 내가 먼저 나서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나한테 다가오지 않으니까 내가 다가가려고. 솔직히 말하면 예쁘게 늙는 게 더 좋을 늙은 얼굴. 그럼 이상하다. 예쁜 편안한 표정? 대한민국 기술과 세계적인 기술, 우리나라 원장님들이 세계적인 강의를 되게 많이 하세요. 필러, 보톡스, 뭐 레이저, 뭐 약 넣는 거 이런 걸 너무 잘 하시니까 정말 완벽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얘랑 안 맞아요. 목이랑. 아, 맞아요. 그리고 자세하고도 안 맞아요. 저는 역으로 피부과 의사지만 얘보다 좀 당당한 자세?
당당한 말투, 인자한 미소 원장님처럼. 가끔 보면 엄마들 중에요. 예전에 키울 때 보니까 엄마들 중에 얼굴도 탱탱한데 이렇게 그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다리에 근육이 쫙 붙어갖고 갈라진 거의 핫팬츠 수준을 입고 오는 엄마들이 있었어요. 운동을 합시다. 운동이요? 운동을 피부 관리만 한다고 젊어 보이는 건 아니다.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피부과 의사지만 피부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몸과 아우라가 젊어져야 된다. 네.